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서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 오염이 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대전은 비교적 예외였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유독 대전을 피해가는 경향인데 관측사상 처음입니다. 그 이유와 전망을 최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실시간 미세먼지 현황입니다. 전국이 대기오염 물질로 뒤덮인 가운데 대전만 좋음 단계의 파란색 표시입니다. 실제 어제 대전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2 마이크로그램으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청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지난 일주일 대전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에서 60 마이크로그램을 유지해 인근 세종 충남보다 낮고 서울과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줄곧 좋음 단계는 아니었지만 타 시도보다 깨끗한 대기를 유지한 겁니다.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이제 나와 보니까 생각만큼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오후에는 운동이나 이런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전시는 관측 장비엔 이상이 없다며 대전만 미세먼지를 피한 건 관측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타 지역이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하게 대전이 좀 낮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환경당국은 바람 속도나 방향 등 기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적은 지역 특성상 수도권보다 피해가 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상적인 조건이 굉장히 큰 영향이거든요. 대전 지역에서 배출하는 물질이 양이 많아도 바람이 세게 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면 대전 지역은 농도가 낮아질 겁니다. 앞으로 초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악화될 전망인 가운데 농도가 낮아 보여도 마스크를 챙기고 장시간 외출을 삼가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TJB 최효진입니다.